자, 오늘부터 약속한 대로 우리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우선 마태복음을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좀 끊고 갑시다. 유명한 장면이고 유명한 현장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핵심 멤버를 데리고 소위 변화산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요즘 말로 리트릿을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공간도 그랬겠지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하고 좋았던 듯 싶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 그래요. 세 개를 짓자. 초막이라는 것은 거주용이죠. 예, 아마 이 복잡하고 고난 많은 세상 아래로 정말 내려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냥 황홀한 풍경 속에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허락하시면. 근데 누구누구 이름이 거론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 두 번째는 모세, 히브리인들에게는 국부 같은 존재죠. 모세, 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엘리야,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지읍시다. 뭐 우리가 봐도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다음 구절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베드로의 그 인식 세계와 하늘로부터 그때 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사이에는 어떤 간극이 있을까요? 자, 여기 5절을 보시면 분명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말씀인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어느 선상에서 놓았습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았어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발언 속에는 사실상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동일하게 같은 선지자로 취급당할 위험이 그 발언 속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인식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 내용은 후대 독자들에게도 상당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절대성,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엘리야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물론 이 비교급조차도 사실은 비교급을 사용할 수가 없는 비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존 힉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발언을 남깁니다. 예수의 죽음은 사실 그의 일생의 왕관이다. 예수의 죽음은 사실 그의 일생의 왕관이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 다음 발언을 잘 들어보세요. 그는 사랑의 삶을 살았고 사랑을 가르쳤고 사랑의 공동체를 창설하는 것 위에 십자가의 가능성이 따라붙었다. 십자가에 뭐가 따라붙어요? 가능성이 따라붙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직역을 한번 해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힉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몸으로 실천한 도덕적 행위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도덕적 행위의 극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증언을 믿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히브리 기자의 발언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대하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이에 파고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조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함정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외에도 길은 있다 라는 발언이 소위 식자층들이나 또 학자들 가운데서도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대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러한 전제를 깔고 5가지 꼭지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이 첫째 꼭지예요. 두 번째 꼭지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책을 왜 썼는가? 여기 자연히 세 번째 꼭지가 이 서신을 받아든 독자의 상황은 어땠는가? 총중의 상황은 어땠는가? 그리고 네 번째 꼭지가 이것이 2000년 후에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적용적 가치가 있는가? 2000년이라는 이 간극 속에 과연 그 시대 겪었던 성도들의 삶의 정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은 분명 다를 텐데 어떤 적용적 가치가 있는가? 나아가서는 5번째 꼭지로 한국 교회에 던지는 화두는 뭔가?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내적으로 많은 그 난제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보통 이제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 초입에 문안 인사 말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 글을 누가 쓴다라는 기록자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나 바울은 이라든지 사도 베드로는 이라든지.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난제가 뭐냐면 이게 설교문인지 서신의 형식인 편지 형식인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일단 히브리서는 앞에 문안 인사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바로 설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책이 설교문이냐? 또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13장에 문안 인사로 끝을 내요. 그러면 설교문이라고 해야 맞느냐 아니면 편지 형식의 서신서라고 해야 맞느냐? 둘 다 취해야 됩니다. 서신 형식을 취한 설교문이라고 말하면 어느 쪽에도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서신 형식을 취한 설교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고 이제 첫 번째 꼭지로 누가 썼는가? 이 문제 지금까지도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 지지를 받는 인물이 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그 아더핑크 같은 분은 유명한 강의학자인데 그분은 그냥 단정적으로 이건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13장 끝에 가면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 디모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바울 외에는 동역한 사실이 없어요. 어떤 기록에도. 그래서 학자들이나 아더핑크 같은 분은 이거는 틀림없이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성경에는 바울이 썼다라는 내적 증거가 없어요. 어디에도 바울이 썼다라는 흔적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그 증거가 바울은 반드시 서신을 쓸 때는 내가 썼다든지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의 열 몇 편에 걸친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한복판에는 간접화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간접화법이 등장을 해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은, 직접 화법을 쓰지 간접화법을 쓰질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바울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썼냐, 바나바가 썼냐, 심지어는 베드로까지 등장을 합니다. 또 일면에는 그러면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아볼로가 썼느냐. 근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고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과자 이름이 아닙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그분 결론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만이 아신다.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 히브리서의 저자는 주님만이 아신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썼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면 성경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다른 서신처럼 밝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뭘까요? 저자는 이 글을 왜 썼는가에 대한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걸 알면 그 저자의 동기가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몇 구절을 읽어가면서 도대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름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살펴보면서 그 동기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자,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5절 한 절만 보는데도 벌써 구약의 내용이 두 군데가 인용이 됩니다. 그렇죠? 인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전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볼까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이것도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자, 여기만 시간 관계상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만 봐도 우리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는 구약의 배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뿐만 1장에만 해도 벌써 이렇게 구약 인용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갈수록 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신약의 레위기서다 라고 할 정도로 피 흘림, 제사,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빼곡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적어도 이 글을 쓴 저자가 뭐에 대해서 해박한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구약에 대해서 해박하고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박하고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신약이라는 현대의 그 시간과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학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이 수신자들은 어떤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신앙의 위기에 봉착돼 있었어요. 이 수신자들 지금 상태가,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꼭지에 나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글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신앙의 위기를 봉착한 수신자들과 어떤 기본적이고 앞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하면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자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이 저자에 의해서 복음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쓰는 건데, 또 한 가지 우리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저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 22절을 좀 볼까요?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여기 권면의 말이라는 말은 설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편지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은 설교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리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이것은 이미 이 기록자와 수신자 사이에 목양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예,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네, 자, 수신자에게 기록자가 뭘 부탁하고 있죠? 구체적인 제목을 담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지금 이 글을 받아야 되는 어떤 성도들과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람 사이에 목회적이고도 목양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신앙의 어떤 위기에 봉착을 해서 흘려 떠내려갈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대로 눈 뜨고 볼 수만은 없다 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붓을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안타까운 저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쓰는 대상이 되는 독자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서라는 이 책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2세기까지만 해도 이 책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경이 되면서 제목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2세기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다고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걸로 봐서 이 수신자는 첫 번째, 무엇인 게 확실합니까? 히브리인들인 게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세 종류의 히브리인식이 있었나? 자, 이제 그 종류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이 뭐예요?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히브리인들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인은 여러 가지 개인사와 가정사 내지는 시대적 정황 때문에 본토에서 머물러 살질 못하고 아버지에 의해서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로마 제국하에 편제되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히브리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 치하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그들은 물론 처음에는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제자들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모두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살고 있는 정통 히브리인들, 또 사정상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대교로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고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는 셋 중에 어느 대상에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바로 세 번째 종류입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그들의 그 시대적 정황이 어땠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자막으로 보십시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사고를 당하고 쫓겨나죠? 떠나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자, 여기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유대인입니다.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이 클라우디오는 로마 당시 AD 49년에 통치했던 황제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 때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을 한고로,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로마의 귀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로마 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유대 남자와 만나면서 개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함께 여기 보면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는 어딜 얘기합니까?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9년서부터 통치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한 사람이에요. 박해를 하긴 하는데 이 물리적인 신체적인 고문이나 사람을 죽이는 이런 박해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로마 본토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려요. 그때 쫓겨간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고린도로 쫓겨갔죠.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박해의 절정이 AD 60년, 그러니까 한 11~2년 지난 후에 네로 통치 때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때는 무서운 피 흘림과 순교의 행렬이 이어졌어요. 목숨을 건 일들이 이뤄졌어요. 자, 이 역사의 한복판에 바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진 겁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잘 견뎠어요.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를 들은 후에 그 말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 분명 이들은 복음을 처음 믿을 때는 그 박해를 기쁨으로 잘 감당했어요. 자, 그런데 박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로쯤 가서 절정을 이루었듯이 점점 그 압박과 강도가 심해져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겠지만 로마라는 경제 시스템은 길드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조합이죠, 조합. 그 조합에 가입이 돼야 구자도 트고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사회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합에는 어떻게 가입이 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만나면 주고받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밥 세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것이 당대에 그치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고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아이들이 굶어가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인 그 시대를 살아했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피가 마르는 거예요. 쉽겠어요? 그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점점 깊어져 가다가 네로 때에는 드디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톱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때 이중적인 고통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유대 본토에서 회유책이 들어온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는 그 기독교는 사입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가해지지 않느냐. 다시 유대교로 복귀해라. 그러니까 로마의 물리적인 탄압과 점점 더 강렬해지는 고난, 그리고 종교의 회유, 이런 사방으로부터의 우겨쌈을 이 시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잘 견뎠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런데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부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4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이들이 견디고 버티다가 점점점 깊어지는 이 물리적인 핍박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영적인 피로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배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쥐고 돌아서는 배교의 일들이 이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 광경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붓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당시에 이 독자들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 제국하의 히브리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두 번째, 그들은 심한 핍박 속에 있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 핍박을 잘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겪었다. 그러나 다시금 흘러 떠내려갈 위험에 이들이 봉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히브리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기가 막히게도 그때의 상황이나 오늘의 상황이 시대만 달랐지 본질적으로 너무 일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치하는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꽤 오래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미 이 땅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이 뿌리를 내린 지가 이제 130년이 지났어요.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거대한 조직인 카톨릭을 대항해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의 횃불을 들었던 지가 올해로 500주년입니다. 아시는 대로. 복음을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에는 그 믿음으로 고난도 받고 재산도 잃고 죽음도 불사했어요. 그게 소위 우리 부모들 세대입니다. 우리 부모들 세대는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렇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야기는 향수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전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말은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용어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은 오늘도 여전히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뭘까요? 물리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옷 입고 교회 내부로 파고드는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변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분위기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독자나 이 기록자가 걱정했듯이 믿음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요.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탕하고 더러운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멈추었습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시기적으로는 지금쯤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세월이 선생이 되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지금 젖병을 빨고 있는 꼴이 되었다라는 고발을 히브리 기자가 여과 없이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서슴없이 그 시대 속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 다 열어볼까요?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일 먼저 나타났던 두드러진 현상이 모이기를 폐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사회의 시대의 분위기처럼 일어났습니다. 한 번쯤 안 모이면 어때?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아니요. 우리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겼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촌스럽다 그래요. 아닙니다. 점점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설교 시간 30분 넘어가면 안절부절을 하고 시계를 보고 목도리를 먼저 두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알아요, 제가. 자, 이것은 참 우리 교회는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근데 점점점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러다가 이제 여름에는 문 닫자는 소극교회 풍조가 언젠가는 들어올 것 같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이 결과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첫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분명히 있어요. 2017년은 히브리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첫날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마쳐질 즈음 저 13장쯤 우리의 눈길이 닿으면 그때 우리 모두가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첫사랑을 복원하고 기도, 예배, 헌금 생활, 선교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2017년도에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고 복원하는 개인적인 헌신과 교회적 결단이 여러분 한 해 속에 계속 무너지기를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